가사도 많이 쳐주시고 모디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예? 아, 옆하면 엿도 하나 드셔도 예? 아, 그리고 한번 갑시다 예? 이번에 이유가 뭘까요? 예? 자리에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 전화가 와서 하게 하던 말 빠른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어서오세요. 오시나 그치? 안 불안해? 아따 뭔 뚝심이야. 오빠 이 많게 생겼어 그치? 없어? 여기선 없다 그래지. 그럼 뒷구녕으로 호박씨 다 까고 다니는 걸 내가 나가면 내게 아니여. 집에 들으면 아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동구경을 벌써 하네. 감사합니다. 꽂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럽죠? 내가요 여기 와서 이분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잘생긴 분도 있다 더러. 아유 나는 왜 저런 사람 없지. 거기 감독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몰라요? 안 가르쳐요?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작은 곳은 더이야. 더 이상 안 물어봐야지. 오빠네는 부부지? 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애인이에요. 그지? 네. 내 눈에 딱 걸렸어.
언니 왜 고개를 못 드냐? 진짜 애인인가 보네. 언니가 돈이 많아? 오빠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들이야? 근데 안 닮았다. 안 닮았다. 진짜야, 엄마야? 어, 그래요? 아, 그렇구나. 실수했네. 엉덩이 때려줄 거야? 자, 그래요. 어, 여기 오셨으니까 많이들 즐거워. 여기 가서 바닷가 가서 저기 초콜릿도 많이 만들고, 저 부부든 아니든 애인이든 아니든 저기 가서 나 잡아봐라 뭐 이딴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고 가세요. 오늘 여기 오셔서 한강수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그지? 이쁜 거 어디 가서 이렇게 보냐, 이렇게 진짜 이쁘죠? 내가 이래봬도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고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감자 미스코리아 출신.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뭐가 유명해요? 옥수수 또? 감자 또? 한강수 미, 고구마. 그 세 가지 제가 많이 먹고 자랐어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진짜 많이 먹고 자랐어. 보리밥. 그래도 지금도 그런 음식을 좋아해. 어, 어디 지나가면 보리밥 보면 꼭 사먹고, 또 지나가다 옥수수 보면 꼭 사먹고 그려요. 그 먹고 자란 것은 잊지 못하나 봐. 맛있고. 그래서 제가 감자, 그 미스코리아 출신, 그 제가 한강수가 미스코리아 출신이잖아. 감자 원주리에 대표로 나왔잖아. 지닌 거 알고 계세요? 뭘 끄덕끄덕. 공감하나 보다. 그지? 아직도 미모 살아있지 언니? 어, 뭘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맞지? 어, 그래. 어, 그래요. 다음 노래? 뭐가 준비? 네? 아, 우리 팔대 품방님이 짜증난데 내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더니 거기 뭔 관계가 있어? 저 팔대 품방님이 저한테 반했잖아.
앵콜을 해줘야지. 그래도 기운나서 더운 날 거야. 그지? 오빠 알아들으셨지? 다음 곡 끝나면 앵콜 먼저 해주세요. 물 한 번만 먹고. 체력이 떨어져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비타민. 아, 여기 오니까 제가 한강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이동지에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저기 계시죠? 보시리님. 여치기 지금 하고 있죠? 저분이 제 건강관리를 다 해주네. 밤이면 빨래 해줘. 언니 운동화가 진짜 그지 같다. 운동화 사줘. 진짜 건강 쓰러질까봐 이 비타민 같은 거 다 챙겨줘. 제가 내 엄마야, 여기 가서. 엄청 잘해줘. 내가 여기 잘 왔어요, 진짜. 서문고 품바님한테 와가지고 진짜 우리 4대 품바님 진짜 잘하시죠? 서문고 품바님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음향장비에 앉아계시는 우리 저기 얼굴 좀 들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촉촉한 눈 좀 보여주세요. 빠져들 것 같아요. 유다산 파티 품바님. 아니 요방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휴, 내가 언제 저거 한번 잡아먹어야지. 네가 왜 더 좋아하냐? 어머 세상에, 제가 더 좋아. 아, 내가 먹히게 생겼어요? 단둘이 잘해야지, 안 되겠다. 아니요, 난 절대 먹히는 일 없어. 내가 먹을 거야. 요즘 세상에 뭐여, 그지? 어디 여자가 먹히는 세상이야, 요즘에? 내가 잡아먹어야지.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먹어야지. 근데 지금 뭐 꼬셨어? 없어. 딱 문 닫아버렸어. 자, 유명하신 우리 유다산 8대 분방이세요. 그리고 노래면 노래, 또 미녀면 미녀, 또 춤이면 춤이면 간드러지게. 저기 우리 저기 어디 갔냐? 저 빨간, 그래 너 방글이 분방님 엄청 잘해요. 목소리가 꾀꼬리에요. 야,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시고 나가봐야 머리 벗겨져.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시원한 데 앉아 계시면서 힐링 하세요. 받아보면 뭐라냐. 빠져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잖아, 그지? 가지 마라. 그냥 껴내리고 싶고 막 이러더라. 나도 그러더라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나랑 놀아요. 네. 네. 아유, 오빠 마음에 든다. 조금 이제 엿들이 될 건데 사주실 거지? 네. 아예 감사해요. 저런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신나게 가야지, 그럼 이번 노래는. 경례. 가진 게 무엇이냐고 버릴 게 무엇이냐고
미라클인 것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는 마라 이 인생은 바람처럼 이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아이고 주신 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네. 얼굴이 안 뵈네. 이런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시고 가시는 거야. 자리를 안 메꿔주잖아 그지? 다른 분한테 또 돈 받으라고. 멋지라이 멋지 안 무지요? 멋져요. 시원하지 언니? 그래도 거기 앉아서 보면 시원하잖아 그죠? 아우 나 뺑이 더 죽었어. 벌써부터 빤스까지 다 젖었네. 끈적거려 죽겠네. 진짜요.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요 속옷까지 다 젖어. 아주 그냥 땀이 범벅을 해. 나중에 일 끝나고 가면 이제 신내가 나. 신내가 너무 많이 땀을 흘려서 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초복이 지났잖아요 그죠? 삼복도 이제 들어갔잖아. 얼마나 더워. 아, 어서오세요. 저분도 불륜 같다. 아니요? 아니요? 아, 내 눈에 왜 전부 다 불륜 같지? 정상은 안 보이네. 내가 그래서 그런가? 부부가 와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참 말 시켜가지고 오늘 쌈 붙여가지고 이혼시켜버려야지. 근데 오늘은 어떻게 거기는 어느 분들하고 오셨어요? 어? 이건 또 뭐요? 쭈르륵 엄마 고모 이모 다 모시고 오셨구나. 아우 내가 또 맞출 때도 있네. 애인은 없어? 없슈? 그거 뭐예요? 무슨 명절을 여행 모임 동아리? 아 그래요. 어. 무슨 초딩인 줄 알았어. 명찰도 달고 와갖고. 아 여행 다니는 것도 모임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어 집안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러다가 잘못하면 눈 맞지. 어, 뿅뿅 레이저 쏘면 눈 맞지. 어서 오세요. 여기도 그 팀이구나. 여자는 노란 명찰, 그 남자는 주홍 색깔. 아 그래요. 명찰단 팀들은 다 절로 가세요. 버스 한 대 오셨나요? 네. 버스 한 대는 어디서 오셨어? 어? 잠실? 야 멀리서 왔네. 서울 사람들은 다르더라. 뭐가 봐도 입만 훤하게 생겼어. 특히 저 오빠.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엿을 먼저 팔까? 거기 그 팀들 어디 가셨어요? 다 오시고 있어요? 한잔하고 있어. 빨리 불러. 나 여쭈 팔아먹게. 어? 좀 있으면 오시나나 어떻게 해야 돼? 아 신나게? 그러면 디스코로 두고 두 번 가고 오시면 옆으로 먹을까? 그러면 디스코로 나 먼저 두 곡 돼요. 거기 돼 있는 거 있죠? 디스코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한 곡 하고 그대 먼 곳에도 있어. 그거 디스코로 또 주고 그래요. 두 곡으로 연장 가볼게. 목구녕이 찢어져도 아 어제 노래를 괜히 했다. 오늘 날 거를 목구녕이 깨끗한 오늘 날 거를 괜히 어제 괜히 뭐가 있었네. 팁도 안 나오더라 어제. 오늘은 많이 저기 회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 뭐지?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오셨는데 처음 뵌 분들한테 언니같이 오늘 관광차 오신 분들 내가 싹 빼먹어야 돼. 옆 팔고 뭐 그냥 물건 팔고. 우리 물건은 안 팔아 우리. 그냥 여기 자리세 안 받으니까 그냥 엿 갖다 딜이 되는데 엿값 줄랑 주고 말란 말고 그려. 알아서 돼야 뭐 그래. 뭐 떼쓰고 막 이런 건 안 해. 알았지?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은 줄 것이고 그냥 공짜를 바래고 그러면 뭐 그냥 가다가는 미끄러 자빠질 거야 막. 사람 공짜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여장에서 거 뭐 떼먹으면 진짜 막 상대도 못 가서 방하더라고. 쫄짜다. 그거 아시죠? 이? 아셔요? 그래. 자. 디스크 된 거 갑니다. 자력 경례.
시작.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반갑습니다. 사진 박으려고요. 하나 박아주세요. 이따가? 아, 나 노래할 때 찍으려고. 이제 이쁘게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또 그렇구나. 또 난리치고 해야지. 방방 뛰어야지. 못 찍게. 뒤돌아서서 막. 그래 찍어야지. 방댕이만 나오게. 그럼 디스코 하나 더 주세요. 아미세. 아미세하고, 남자의 눈물. 디스코로다가. 디스코 5번 해가지고요. 한 5번 빙그레 돌려주세요. 신나게 가게. 물 한 번만 더 먹고요. 언니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여도 안 팔았는데? 그랬어요? 아, 언니 센스쟁이. 샘플? 맛있지? 맛있다고 좀 더 홍보 좀 해줘. 옆에 먹게. 자, 아미세. 갑니다. 차렷 경례.
노래 몇 곡 하면은 나한테 빠져들더라고요. 헤어나지 못해. 어디 못 가 이제 오늘은. 그지? 오늘 저기 그 세 분이세요? 같이 오신 분이? 여기 다 팀이야? 이런. 야 여기까지 와라. 여 준비해줘. 저 뚜이 하나 주세요. 저기 옆방울이 한번 들고 갈게요. 싸그리 사야 돼. 싸그리. 엿은 나눠 먹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되는 일이 없어. 엿 나눠 먹으면. 개인적으로 두 개씩은 가져가. 이게 다 복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여정수한테 뭐가 있겠어? 여탄에 팔아먹는 그거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언니 내가 옆방울 들고 갈게. 기다려. 저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봐. 주머니 손 들어가서 하나씩 꺼내봐. 그렇지? 고마워. 이제 들고 갈게. 자, 여덟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한 팩에 3,000원. 두 팩에 5,000원. 아셨지라? 네 개 사면 내가 저기 만 원씩 사면 내가 또 뒷구녕을 하나 줄게. 뒷구녕을 꺼내서 이렇게 뒤로서. 알았지? 자, 갑니다. 자자 경례 디스코로 연장수 연팔로 갑니다. 언니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아.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너 안 먹냐? 언니 너 안 먹어? 매력이 넘치는 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마음이 외로워 수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죽는다.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랬어? 알겠어. 아유 이쁜 것들. 어린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었던 보면 벌써 내 여기 남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치킨 하나 드셔. 맥주에다 얼마나 시원한데. 맥주 마시지라이? 근데 강수 마음에 들어요? 한강수 마음에 들어요? 아까 와서 저 오빠가 대시하더라고. 됐어. 내 눈 높아. 저분 아세요? 저분이 나를 대시하던데. 딴 얘기 아니야. 자, 이번에, 저기 있잖아. 저거. 타령 하나 주세요. 성주풀이하고, 청부타령하고. 우리 타령으로 해드릴게요. 대답 좀 하세요. 타령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진짜 대답도 없고 괜히 땀 흘리면서 했다. 네? 그냥 가라고?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서 돈 벌러 왔는데 없어요. 대답도 없고. 타령 해드려요? 알겠어. 앵콜도 없고 뭐 그렇다. 별론가 보네. 입맛에 안 맞는가 봐. 어머나, 얘 커플인가? 얘 티난다, 야. 너네 커플 맞아? 이리 와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멋지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배고파서? 아니, 어떻게 물감을 확 뿌려놓은 것 같아. 아, 쪽팔리지 않아? 그렇게 다니기? 자, 아무리 개성시대라도 좀, 무슨 구경하고 다닌가. 너무 쎘던 거 티내잖아. 자, 타령 하나 해드릴게요. 아, 감독님 거기 덥지 않으세요? 근데 왜 거기로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셔. 좋은 데는 먼저 다 부셨네, 진짜. 명강자리나. 근데 이쪽으로 오세요, 귀퉁이. 해가 지금 찌빵 골리가네. 참 안쓰럽다. 그 허수아비 같네, 여기 밑에 모자 쓰고 있으니까. 자, 미녀 성주풀이 갑니다. 자,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조상비둘기 나와 같이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쪽팔리는데 아유 짠어. 저는 이제 한 곡만 더 해드리고 나중에 뭐지 병아리 부모님 하셔요. 그냥 낮으니까 살만한 사람만 하지 뭐. 예. 네. 제가 한 곡만 더 해드리고 다음 나오실 분은 병아리 부모님인데 민요도 잘하고 그냥 노래며 춤이며 다 잘해요. 여러분들 나오실 때 박수도 많이 주세요. 낮이라서 살만살만 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면 더 재밌으니까 이제 또 배고프시면 저기 와서 식사 여기도 저기서 식사 회 드시고 여기 오셔서 치킨에다 맥주 드시고 그러면서 구경하시면 돼요. 아셨지라잉? 고맙다. 언니가 제일 대답이 시원 좋다.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짝꿍이에요 감독님이랑? 아니요?
근데 옆에 붙어갖고 둘이 부부인 줄 알잖아, 남들이 보면. 친해, 둘이? 아, 뭔 짓거리요. 한 사람 기다리고 한 사람 아니라 그러고. 손발이 맞아야지. 애인이구나? 돌아다니면서 눈 맞았구나. 그렇게 좋아? 아, 옆에 내가 더 좋아하네. 준비된 노래 있어요? 자, 네? 화이팅! 자, 갑니다. 차렷! 경례. 열심히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쁜 것은 요래 이쁜 짓만 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저는 한강수 부마였고요. 이제 나오실 분은 방울이 부마님이고, 저는 들어갔다가 왜요? 얼른 줘, 얼른 줘. 어디 갔다 뭔 짓 거냐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 아유, 내가 삥 뜯는 건 잘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선수 됐어. 한강수 선수 됐죠? 삥 뜯는 거. 그죠? 아, 진짜 이거 괜히 먹였다. 방울이 뿐만이 나오면 애 좀 먹었다. 저는 이따 밤 12시에 나오겠습니다. 자, 경례. 방울이 뿐만이 어서 나오세요.